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프로를 이용해서 뚫리는 자막 그리고 자막의 배경을 동영상이나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그 뚫리는 자막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막을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클립 자막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항목이 있어요. 컴포지팅에서 요 스텐실 알파라고 하는 요 항목을 찍으면은 자막이 검은색 배경과 함께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배경이 검은색이라는 점 때문에 나는 다른 색으로 하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쓰면 되는데요. 먼저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배경이 될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자막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두 개를 컴파운드 클립으로 묶어 줍니다. 컴파운드 클립으로 묶어 준 이후에 이 컴파운드 클립에 이 키잉에서 키어 효과를 삽입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항목에서 샘플 컬러를 자막 색상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 항목을 0%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요 항목 말고 요 항목 요 하나하나씩 클릭을 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컴포지팅이라고 하는 요뷰 화면을 컴포지팅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뚫리는 자막이 완성이 돼요. 물론 뒤에 배경은 원하는 본인이 선택한 배경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자막에 배경 동영상을 넣는 방법이에요. 보면은 자막 있고 이렇게 자막이 보이고 그 뒤에 색상이 아닌 별도의 동영상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선은 자막과 뒤에 배경이 될 이미지나 동영상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막에 아까 전 처음에 마찬가지로 스텐실 알파라고 하는 요 항목 클릭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두 개를 컴파운드 클립으로 묶어주세요. 배경과 타이틀을 컴파운드 클립으로 이렇게 묶어만 주시면은 그두 개가 합쳐지면서 뒤에 배경이 원래 검은색이 아니라 검은색이 아닌 원래 동영상 배경으로 뜨고 오히려 텍스트 안에 있는 배경이 영상이 삽입된 상태로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